네, 여기는 해발 한 50고지 정도 되는 야산입니다. 자, 여기 들에서 보기 어려운 수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영 군락지입니다. 얘도 수영이고요. 얘도요? 수영입니다. 자,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영이죠? 여기도 수영이 있고요. 여기저기 수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 자, 저쪽으로도 많은데. 자, 수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요, 자, 제가 이불 한 장 따보겠습니다. 자, 입자루가 나오죠? 입자루가 나오고, 입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오목하게 파였습니다. 근데, 얘랑 헷갈리는 소리쟁이는 요 부분이 볼록합니다. 오목하지가 않고 볼록합니다. 요 부분. 볼록해요. 그리고 걔는 입자루에 입이 달렸는데 얘는 꽃대가 올라오면은 자, 이거 보이시나요? 꽃대를 감쌉니다. 자, 얘네들이 다 꽃대를 감싸죠? 대표적인 개체가 뭐가 있습니까? 고돌빼기가 있죠? 고돌빼기도 이런 식으로 감쌉니다. 근데 소리쟁이는 감싸질 않아요. 입줄기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입자루가 이렇게 나와. 입자루가 나온 다음에 입이 달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입자루 없이 꽃대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새콤합니다. 좀 쉬어요. 근데 사과가 좀 덜 익은 맛, 그런 맛이에요. 아,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약간의 그 입안이 개운치 않은 상황에서 얘를 씹으면은 입안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좋습니다. 상큼하고. 근데 소리쟁이는요, 씹으면 텁텁합니다. 씁니다. 입안이 아주 답답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꽃대가 올라올 때 이렇게 꽃대를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으면 걔는 수영입니다. 입자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볼록하게 오목하지 않고 이 부분이 오목하지 않고 볼록하면은 요건 좀 일자인데요. 여기가 볼록합니다. 수영은 아니 수리쟁이는 자 하나 더 그러니까 얘는 특색이 뜯으면은 요 부분이 오목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 파였어요. 여기. 입자루와 입 사이에 이렇게 파였습니다. 거의. 변칙적인 것도 가끔 보이긴 한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